일본 신문하고 했던 회계 내용을 제가 보고 기가 막혀서 가끔 인용합니다. 우리가 남조선 잘 사는 걸 잘 안다. 체제 우월 경쟁에서 졌다. 오케이, 그 알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생존 경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존 경쟁, 우리 우습게 보지 마. 우리가 쌀이 없다고 남조선이 우리 망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는 인민군대만 안 부르면 안 망해야 됐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김영순이 표현입니다. 이건 영순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지금 국방위원회를 이루고 있는 12명의 거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군이 개시하면 한다. 그러니까 대청에서 이렇게도 모른 척 합니다. 금강산에서 군에서 저지른 일도 군을 질책할 수 없는 딜레마가 오늘의 김정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카드를 쉽게 못 얹는 거예요. 이걸 내던지면 후계체제 구축에 정통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아. 이게 학술 아니에요. 이러면 급변이 격변 과정에서 급변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오래 갑니다. 우리 이 사회를 이 과정을 잘 보고 위기관리에 임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북한에서 금방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민대중의 봉기가 나와서 제2의 동독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는 있으나 현실 정책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프로세스의 흐름을 봐야지 모든 시나리오에 특정 국면에 고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북 정책은 항상 안보 정책하고 통일 정책 양날의 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 정책 부분은 상대를 경계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부분이고 통일 정책은 그 선을 넘어서 저쪽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정책입니다. 이거나 저거나가 아니고 두 개 다 합니다. 국가 경영은 단지 상황이 발생하면 핵실험이 벌어지면 안보 정책에 중점이 줄죠. 핵실험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성실히 응하고 9.19 공동성명에 성실히 준수를 약속을 하면 통일 정책에 방점이 줄어듭니다. 이걸 위해서 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따라서 대북 정책은 양날의 칼이고 동전의 앞뒷면 안보와 통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국민적 총화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생겨주시라는 걸 첫 번째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통일은 우리식 모델로 하는 겁니다. 독일식, 베트남식, 예멘식 두 개의 중국식 내용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식 모델이라는 게 뭘까? 이것이 우리끼리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설득 못 시키는 통일 방안, 우리끼리의 좌우 갈등, 우리끼리의 극단적인 대치와 대결 상태, 극단적인 막말과 저주와 음모와 횡하고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이런 일이 우리 모델을 만드는데 맨 먼저 찾게 돼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모델의 통일은 국민통합이 먼저입니다. 선국민통합 후민족 통일, 이것이 우리 모델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전쟁이건 통일이건 북한 지도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들의 지금 당면 최대의 과제는 체제 유지 및 정권 조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간이 우리 편에 있다는 교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저런 피해의식과 강박관념을 저지했을 때 위기관리 방식에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가 오는 과정을 우리가 잘 통제, 조정, 관리, 극복할 때 통일이 오는 것이지 즉 통일은 위기관리 주도권 행사에 관한 문제이지 방법론 절충해서 정상회담에서 아이디어 나타놓고 조정하는 것이 통일이 아니라는 점.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되 정상회담이 통일의 첫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들이 관리하는 위기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조정, 통제, 설득, 회유 그리고 열린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달린 그만큼 여러분에게 우리의 국익이 뭐고 우리의 국력이 어디까지 가 있고 우리의 국격, G20을 주도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격에 맞는 국익이 뭐고 그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력은 뭐가 돼야 되는가 이게 삼국론입니다. 국익, 국력, 국격이 균형을 맞추면서 내실을 이해하는 국민통합이 우리 신고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시간은 우리 편에 있으니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되 조심스러운 낙관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위기관리 방식에 내실을 기여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이 점에 있어서 격이 없는 토론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반을 할 내용을 우리 남선생이 무서워가지고 20분 만에 지금 좀 요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종 대사님 기본 100분 강의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20분을 요청드리는데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종 대사님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MB 대북 정책을 전국 3개에 걸쳐서 많은 강연을 통해서 국민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연을 전부 주선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관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민주통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이런 강연을 전부 주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김대시 사무처장님이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토론자를 제가 선정하는 기준은 이 분야에서